자, 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2년 6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6월 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오늘 종목들 움직임 괜찮았죠? 제가 오늘 찍어드린 것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나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려드린 종목만 하신 분들은 꽤 수익이 괜찮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상승 초입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게 수익이 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갖다가 다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서 포커나인 검색하시면 아마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 나올 때 보통 상승 초입에 제가 이 종목 보세요. 아니면 이 종목 이 이슈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대부분 괜찮지 않았을까. 선물도 뭐큰 수익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선물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선물부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선물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은 위에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틀 동안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오늘은 음봉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음봉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아침에 이슈가 돼서 지금 보시면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러한 추세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나왔지만은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매수로 마무리가 된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드 신호를 한번 보면 정확히 매수, 매도 포지션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매수, 매도 포지션 한번 기억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죠. 매도. 아침에 매수가 나오다 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매수. 그죠? 여기 매도. 그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진짜 정확히 나온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그죠? 여기도 매도 나왔고요. 여기도 매도고, 여기 매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매도. 요것도 매수고요. 예, 요거 매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크게는 안 나왔지만은 짧게라도 계속 수익이 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매매한 것들을 보니까 그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들이 없었어요. 다 짧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지금 포지션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선물은 예, 움직이기만 하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움직이기만 하면 시장은 수익을 준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자, 지금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자,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예, 1% 정도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죠. 특별하게 크게 밀리질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종목들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강했던 종목들, 얘들 왜 상한가를 가고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런 종목 상승 초입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PTS. 자, 우린 PTS는 이거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 나올 때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린 PTS는 삼성전자빨이죠. 그죠?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조만간 M&A를 크게 할 것이다. 특히 로봇이랑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린 PTS는 로봇 관련한 종목이 올라온 거죠. 자, 로봇이고, 이게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자, 삼성 관련한 종목에서 우린 PTS가 뉴스가 뜬 다음에 얘가
상한가까지 갔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슈에서 삼성 스펙 사업, 물론 여러분들에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얘도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얘도 삼성 스펙 사업. 스펙의 특징주가 붙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도 로봇,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라고 제가 아까 다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살짝 올라오다가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상한가까지 갔고, 삼성 스펙 4호 가니까 삼성 머스트 스펙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이죠. 그죠? 삼성 머스트 스펙까지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로봇 관련한 걸로 해서 휴림 로봇 같이 움직임 나오죠. 얘도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상승할 때 초입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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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이눅스. 이눅스는 이슈가 있었죠. 이눅스 이슈가 뭐죠? 자, 이눅스가 이슈가 뭐였죠? 움직임 나오는 것들, 이눅스가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자, 이눅스 이슈가 있었고요. 이눅스 요거는 이눅스가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퀀타매트릭스, 퀀타매트릭스 요것도 장 후반에 조금 밀렸는데 상까지 갈 뻔했어요. 그쵸? 요것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퀀타매트릭스도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상승 초입에 제가 거의 다 잡아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종 세트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3종 세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는 이 3종 세트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갖다가 올라오는 것들을 거의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에 종목을 다 언급을 해드리고 또 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네, 종목이 이렇게 최창기, 그러니까 막 상승을 한다, 그러고 두 번, 이제 연속으로 움직임 나온다. 보통 요즘에, 연속으로 못 가고 그냥 빠지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연속으로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단타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한가한 종목입니다. 자, 노터스. 자, 노터스는 제가 생각하기 2만원 이상 갈 것 같아요. 그쵸? 1대8 무상증자. 오늘 권리락 돼가지고, 오늘도 투상입니다. 투점상이에요. 예, 투상인데 지금 만원, 1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2만원까지 이상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터스 1대8 무상 이제 역대 최고예요. 1대4까지는 저도 해봤어요. 근데 1대8은 처음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 PTS,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로봇 반도체 M&A 기대감, 지금 그 뭐죠? 아, 우린 PTS는 로봇 자동화 정밀 구동 감속기 개발 완료했고, 삼성중공업과 협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예, 삼성중공업과 협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삼성 스펙 4호, 요것도 말씀드렸죠. 자, 로봇 M&A 기대감, 삼성증권 설립. 예, 얘는 삼성증권에서 설립했고, 삼성증권에서 스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로봇이랑 그 다음에 아직 상장은 안 됐어요. 로봇이나 아니면 그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회사랑 합병을 했다는 것 때문에 미리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 얘가 그 특징주에 뜨기는 쉽지는 않은데, 요것도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예, 실전 매매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오후장에는 뭐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쵸? 근데 오전장에는 그래도 90만원짜리도 있고요.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변동성이 지금 오늘은 이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임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짧게 뿐이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따박따박 움직임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너무 원웨이로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움직임 나왔고. 자, 오늘 제가 주식 수익 상위 3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스펙 4호. 야, 190만 원 나왔네요. 그쵸? 삼성 스펙 4호는 대박이었어요. 자, 삼성 스펙 4호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렸죠. 삼성 스펙 4호. 스펙은 원래, 예, 잘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이슈가 있었죠. 삼성 M&A 관련주 삼성 스펙 4호. 그쵸? 요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시 44분에 나왔고요. 조금 더 빠른 거 없나요? 이게 더 빨랐다. 예, 이게 제일 빨랐네요. 그건 특징주로 뜬 거고, 제가 먼저 드린 거는 9시 31분에. 자, 삼성, 어? 삼성 스펙, 이건 2호인데. 옛날 건가 보네요. 요거네요, 요거.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거. 11시 때 거, 11시 8분이었고, 실제적으로 10시 44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10시 44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10시 44분이면 여길 겁니다. 예, 48분이면은 47분, 46분, 여기네요. 자, 상승 초입에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포지션이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40, 예, 여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자, 1차적으로 살짝 수급이 들어오다가 멈췄어요. 그쵸? 멈춘 다음에 갑자기 특징주로 뉴스 뜬 다음에 얼음 들어가고요. 갭 떠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물론 밀어 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상한가까지 갔는데, 여기서 짧게 먹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짧게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먹었죠. 여기서가 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더 먹어서 지금 19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거고요. 자, 서정기전. 자, 서정기전은 지금 밀리긴 했지만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아침에 말씀드리셨는데, 자, 여기서 한번 두번 매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117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서정기전이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 대장했죠. 원전 관련한 이슈 아침에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아라비아권이 있었죠. 12조짜리 사우디아라비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일 그 원전이랑 그냥 원전 해체 관련한 예타 면제한다는 거,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 아침에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정기전이 오후에는 밀렸지만 아침장에 빠르게 올라왔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낼 만큼 움직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상한가가 있는 또한 종목 우린 PT였습니다. 100만 원 정도 수익 났네요. 우린 PTS가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죠. 우린 PTS를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리지 않았나요? 자, 우린 PTS. 예, 요게 지금, 자, 여기서 드렸네요. 잘 보세요. 리딩클럽에 오면, 예, 리딩클럽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혼자서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정보 가장 빠르게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린 PTS 국내 풍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어제 거고요. 이건 어제 거고. 로봇 관련한 거, 여기서 얘기했는데. 바닥에서 처음 올라올 때. 예, 바닥에서 처음 올라올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뉴스가 뜨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슈가 같이 있어요. 로봇 테마, 풍력,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 관련해서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로봇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한가 안 풀렸으니까 뭐 내일까지 보셔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자, 주식은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종목들 SDN 같은 거 무너지는 거 보세요. 자, 대동전자도 갭 떠서 무너졌죠. 자, 그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얘도 꽤 올라왔는데 첫 번째 상승하다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뭐 지금 이런 거 에이테크 솔루션도 쭉 올라오다 수급에 무너진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투자는 하, 이게 애들 미친. 자, 얼음 된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S넷, 이거 이슈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비즈니스온, 수급 들어오다가 얼음 들어가고 얼음 밑에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종목들이 원체 많으니까 진매트리스 수급 들어오다 갑자기 패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 이거는 로봇주들 다른 종목들 다 움직임 나오는데 올라가다 멈춘 다음에 그냥 패덱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못 걸리면 뒤져요.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지금 움직임 나왔고요. 자, 내일 2022년 6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는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이슈 있었죠. 뭐라고요? 푸틴이랑 젤렌스키랑 이슈가 있다고. 그죠? 자, 푸틴이랑 젤렌스키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3시 10분에 드렸어요. 이거 제가 크게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으로 다 올라왔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 요 뉴스 한 방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교 장관이 지금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서암기계 공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 자, 서암기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은 올라온 것들 순서대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거든요. 자, 보시면 뭐 우림 PTS, 누리플랜, 데모, 서암기계, 디알텍, 뉴보텍, 수산중공업, 해임.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은 지금 현대 에버다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PTS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죠. 자,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일단은 서암기계부터 보겠습니다. 서암기계는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얘가 그냥 바로 상한가부터 불었어요. 자,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그 때문에 지금 바로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붙었고, 서암기계가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임! 마찬가지죠. 얘도 건설기계 테마인데, 지금 얘도 상한가 붙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고, 자, 여태까지 전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그 다음에 뭐, 농업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예, 비철금속, 뭐, 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실물이라고 실물 그러니까 보통 원자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제는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재건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저기 뭐죠? 농업 관련한 종목은 계속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농업 관련한 종목은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인도 쪽도 안 좋고, 인도 쪽도 지금 별로 안 좋고, 뭐, 그 다음에 미국 서부도 별로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쪽 곡물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식량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인은 재건 관련한 종목이고, 데모도 마찬가지죠. 데모. 데모, 요것도 지금 보면 7%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코. 다스코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지만은 시간으로 움직임 나왔고, 과열 종목이네요. 과열 종목이고, 다스코는 지금 3일 동안 풀렸네요. 그쵸? 하나, 둘, 셋. 다스코는 내일 한번 보시겠어요? 내일 꽤 세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른 종목도 물론 올라오겠지만은 서암기계나 해인이 상한가에서 올라오겠지만은 다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3단 매매 그러니까 3일 동안 단일가가 끝나는 경우에 얘가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 때문에 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죠. 자,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빠졌는데 얘도 시간으로 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은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대 에버다임을 아까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얘도 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자, 수산중공업. 마찬가지, 얘도, 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창단조. 대창단조도 마찬가지. 얘도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약 3.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흥국. 얘도 마찬가지죠. 오늘 갭 떠가지고 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도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탄메탈. 전부 다 그러네요. 서현탄메탈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한 종목 더 한다 그러면은 KH건설. KH건설은 지금 얘는 2%, 얘도 과열 종목이네요. 그래서 KH건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뭐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고요. 예, 재건 관련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아이텍. 상하이 봉쇄 단계적 해제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요거, 예,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에이텍 올라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 나오는데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즈코프. 위즈코프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 소식에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을 따로 한다고 해서 크게 올라오는 거 없어요. 위즈코프도. 그러니까 이것도 단발 이슈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일은 일단은, 요 서암기계, 해인, 배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코까지 이렇게 딱네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대장들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0년 6월 2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PTS부터 한번 보죠. 여기엔 지금 없지만 노터스부터 한번 볼까요? 노터스. 자, 노터스가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그쵸? 노터스는 이제 점으로 날아가겠다는 뜻이 보이죠?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얘는 앞으로 2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투상이니까 뭐 조금 더 가겠죠. 예, 조금 더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린 PTS. 우린 PTS는 삼성전자 로봇, 반도체, 대형 M&A 가능성 때문에 로봇 자동화 설비 관련한 걸로 해서 상한가 갔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상승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삼성 스펙 사업. 자, 삼성 스펙 사업.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삼성 스펙이 움직이면, 예, 삼성 머스트 스펙도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꽤 세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출렁출렁 하면서 상한가까지 거의 2차원까지가 상한가까지 붙었다가 떨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는 거죠. 그쵸? 삼성 스펙 4호 올라오면 같이 올라온 종목 있죠. 삼성 머스트 스펙. 예, 삼성 머스트 스펙. 얘는 시간으로는 좀 밀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삼성 스펙이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녹스. 자, 이녹스는 자회사 TLI가 음극재 원소 SI 파우더인가요? 예, 6월 본격 양산한다는 것 때문에 TLS 관련한 걸로 해서 상한가 갔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한번 패대기는 크게 쳤죠. 근데 결국엔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시간으로는 좀 밀렸습니다. 이녹스랑 이녹스 첨단 소재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난리를 치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확실히 관련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일파마홀딩스. 자, 제일파마홀딩스는 얘는 올라오는 거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 손자회사 온코닉 테라피틱스 PCAB 기반 위궤양 치료제에, 예, 국내 삼상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못 봤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얘기 없고, 제일파마 홀딩스랑 제일 제약이랑, 그죠? 제일 제약이랑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제일 약품인가요? 네, 제일 약품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도 보면 올라왔다가 여기서 패대기 엄청 치죠? 그죠? 올라오고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휴림노버. 로봇 관련한 종목인데, 휴림로봇도 오늘 정말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올라올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 패대기, 올라오면 또 패대기, 올라오면 또 밀어버리고,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올라오면 밀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들어가면 조금 수익 나다가 그냥 손실 나고, 조금 수익 나다가 손실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어차피 삼성전자 로봇 반도체 대형 M&A 기대감 지속. 자,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테마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 뭐 오늘 여러 종목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2등주인가요? 예,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퀀타메트릭스. 퀀타메트릭스는 체외 진단기, 예, 체외 전문 전 진단 의료기기 업체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고요.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나왔는데 오후장이 좀 약해졌어요.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입니다. 이화전기. 자, 이화전기가 유상증자 권리라고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어제 권리락이 됐고 오늘 올라온 건데 권리락으로 해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화전기, 이트론 꽤 많이 올라왔죠. 20% 넘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화전기 아까부터 상승 초입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들어올 때. 그래서 이화전기, EID, 이트론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대장은 이화전기였고, 이화전기도 지금 보시면 얘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그죠? 계속 그러니까 조심해서 수익 나면 챙기시는 게 좋고요. 시간대로는 밀렸네요. 해성 PTS. 자, 해성 TPS, 해성 TPC 같은 경우도 얘도 삼성전자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죠. 그쵸? 지금 보시면 상승하다 패대기 나오고 올라오다 패대기 나오고 만원 근처에서 계속 여러 번 수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도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결국엔 만원을 못 넣고 무너지더라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로봇 M&A 관련한 걸로 해서 로봇용 고속 고정밀 감속기 시스템 그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한 종목, 요건 HTS에 뉴스 뜬 거죠. 그죠? 뉴스 뜬 거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STO, 남성복 관련한 종목, 얘는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제일약품,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약품은, 제일파머 홀딩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두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이죠. 짝짓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일파머홀딩스가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이 같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PM풍년 김동현 관련한 종목이죠. 얘는 그냥 PM풍년 같은 경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아요.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 당선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캐스트. 홈캐스트는 정보통신 관련한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개발 업체고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올라오는 건 봤는데 뭐 여기서 지금 갑자기 수급 들어오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매매는 안 했어요 오늘. 예,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삼성스펙 4호랑 무림 PTS 이 두 종목은 당연히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얘네 두 종목이 대장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얘네들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그 노터스가 예 단타를 주면은 상한가가 풀리면 살짝 담궈볼만 해요. 그러니까 노터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종목도 좋고 시장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뭐 오늘 밀리긴 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내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익 나면 꼭 챙기시고, 내가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종목이 많이 움직임 나오는데도 손실이 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매매법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리딩클럽 있죠. 리딩클럽에 오셔가지고 리딩클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예, 내일 금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이였고요. 내일도 성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